네, 자, 실제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공주택특별법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름에서도 있지만은 공공주택특별법은 뭐에 대한 특별법이죠? 공공주택에 대한 특별법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공공주택이 뭔지를 또 알아주셔야 되잖아. 공공주택이. 공공주택이 뭐가 공공주택이죠? 공공주택.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관식도 나왔죠. 공공주택이다 하면은 이것에 대한 특별법이다 보니 공공주택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공주택은 두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관식도 막 나왔었는데 주관식이 많이 나왔네요. 공공주택에는 두 종류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공공주택은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무슨 주택이 있을까요? 두 종류. 첫 번째가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인데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인데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앉아 있는데 목적에 따라 둘로 나뉜다. 그렇지. 하나가 임대 목적의 공공주택도 있죠. 이거를 공공 임대주택이라 한다고요. 이거를 공공 뭐라 한다? 임대주택이 되는데 임대 목적만 있는 건 아니죠. 무슨 주택도 있다. 분양주택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뭐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공공임대주택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또 중요한데 작년에, 재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공공분양주택의 중요한 공공분양주택이 두 개가 신설되었어요. 바로 주관식 문제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공공주택은 뭐도 있고 뭐도 있다?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공공 분양주택이 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 했던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이걸 임대하는 사람을 공공주택 사업자를 한다고요. 공공주택 사업자를 한다고요. 공공주택 사업자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임대한다고요. 그럼 이거를 임대를 받는 사람을 뭐라 하죠? 임차인을 하지. 임차인을 하죠. 그러면 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공공분양주택을 분양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허, 중요한 거야. 이거를 요한에서 했는데. 그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주택 사업자는 뭐를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공공주택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그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임대하는 사업자도 있고 분양하는 사업자도 있는데 이름은 똑같다고요. 거기 이름이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가 되는 거야. 공공주택을 가지고 임대하는 사업 임대 사업도 하지만은 분양 사업도 하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주공이에요. 주택공사가 공공이죠. 공공이 되는데 이 사람이 분양을 하는 주택도 있죠. 공공 분양 주택이야. 공공주택 중에서도 임대를 하게 되면 공공주택이지. 그래서 이두 개를 합해서 뭐라 한다고요? 공공주택이라 한다는데. 그래서 이두 개를 다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를 한다고요. 근데 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엄청나게 자주 나왔었는데, 한 8가지 정도가 있는 겁니다. 임대주택이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엔 또 분양주택도 중요하게 돼버렸죠. 분양주택은, 자, 한번 좀 이따 합시다, 일단. 좀 이따 하는데. 우리 교재, 53페이지를 보면은, 53페이지 찾았습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5번 양갈로 있죠. 제목이 뭐예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렇죠? 1, 2, 3만 묶어두십니다. 국가, 지자체. 자꾸 국가, 지자체 자꾸 넣어줘. 국가 또는 지자체와 2번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3번에 있는 지방공사 있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될수 있죠. 요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2번이 별표입니다. 2번이.
2번이 별표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뭐의 종류죠? 그래서 공공임대 주택의 종류인데 여기에 9가지가 있죠. 어? 9가지.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지금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볼 때 어쨌든 이 8가지 9가지가 공공임대주택이죠. 어? 근데 이 공공임대주택을 구별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분류를 할 때 첫째 임대 의무기간이 다 다르겠죠. 임대 의무기간이 몇 년인가가 중요해. 종류 중에서 임대 의무기간이 몇 년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있죠. 우리가 아까 했던 공공임대주택의 반대 개념인 민간임대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싸겠죠. 싸겠죠. 싸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은 반드시 무주택 세제주여야 한다. 맞다고요. 아까 공공지원처럼 공공임대주택은 반드시 임차인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규제를 하고 있나. 적어도 집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임차인이 될 수 있냐? 그것도 안 해요. 집이 없는 건 당연하고 거기다가 뭐 집도 없고 막 진짜 가난하고 이럴 때 이게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보면 뭐 여러분도 혹시 그 최저소득계층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정말로 제일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만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착착착 되어 있는 거야. 각 8가지, 9가지마다 임차인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체크를 합시다, 지금. 외우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자, 첫 번째가 영구임대죠. 여기 법 속에 임대무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야. 몇 년이라고? 기출. 영구는 50년입니다. 몇 년이다? 50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혹시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법조문에 딱 되어 있다고요. 최저소득계층 이래 되다. 이게 최자까지 붙였죠.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냥 최저소득계층이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주택. 몇 년 동안 임대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고 50년. 이게 영구임대주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임대주택도 주관식 문제 나왔는데 여기도 혹시 임대 무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30년이지. 30년 맞죠? 30년. 30년 체크하시고요. 거기다가 여기도 임차인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아주 순하게 나와 있는데 저소득 서민으로 되어 있죠.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서민. 요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행복주택 있죠. 야, 요거 이름이 출제됐는데 진짜 출제돼버지. 행복주택만 놓고 보면 임대주택인지 뭔지가 구별 안 돼 있지.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속한다. 맞죠? 공공임대주택인데 이름이 무슨 주택이다 그냥. 누가 행복해야 되죠? 사람이 개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 딱 명시가 돼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누구죠? 특히 우리 사회가 좀 사회가 행복하려면은 누가 가장 행복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법에 젊은 층 이게 키워드야. 어떤 층? 젊은 층. 그래서 젊은 층의 예시를 두 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줄거야 됩니다. 이거 대학생. 대학생은 젊은 층이죠 주로. 대학생과 또 사회 초년생. 야, 사회 초년생. 사회 또 신혼 부부. 이런 것들이 주관식도 넣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합해서 뭐라 한다고요? 젊은 층. 젊은 층이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기서 법 조문에는 없지만 이것도 임대 무기간이 있겠지 당연히. 몇 년이죠? 30년. 30년이라고 적어두셔야 됩니다. 30년 적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건데 이름이 기네요. 통합이죠. 통합자가 붙었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되다 보면 여기서 통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말 그대로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쫙 많다고요. 쫙 통합적으로 돼 있어. 진짜 통합인지 안 봅시다. 첫 번째 누가 있죠? 임차인이. 아까 우리 했던 최저소득계층 있죠? 영구임대주택에 있었던. 또 국민임대주택에 있었던 저소득 서민 있죠? 또
행복주택에 있었던 젊은 층 있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런 걸 통합하는 사람이죠. 이걸 통틀어서 여기서는 언급을 뭐라고 돼 있죠? 사회 취약계층.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거야. 통합은요. 통합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도 임대의무기간이 몇 년이죠? 30년. 기초를 놓고 다 출제된 거야. 이것도 30년입니다. 법조문에 없지만. 법조문에 없지만. 근데 장기전세주택이 특이하죠. 여기는 임차인이 공식적으로 규정이 없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도 없죠. 그게. 없지만 임대의무기간 적습니다. 20년입니다. 몇 년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몇 년이다? 20년이 된다. 20년이 된다. 그래 되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차인이었다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야 되죠. 근데 임대료 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리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예를 들면 임대 보증금을 내는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이 더 좋아요?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내는 게 좋죠. 임대보증금 내는 게 좋잖아요. 이게 바로 장기전세주택이야.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그 둘째 줄 끝인가 거기 보게 되면 첫째 줄 끝에 보면 무슨 방식이다? 전세계약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전세계약의 방식이다. 이 말은 원리임대료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전세계약 방식이니까 다른 말로 임대보증금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임차인은 아주 유리한 것이 뭐냐면 월세 내는 게 아니고 뭐로 내면 된다? 임대보증금 내죠. 전세금 내면 되는 거고 임대 의무기간이 원래 20년이 되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자격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제도죠. 그런 것들. 이게 무슨 주택이다? 장기 전세 주택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칠판을 봅니다. 자, 또 칠판을 잡습니다. 임대주택은 두 종류가 있는데,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공공임대주택이라뇨. 두 가지의 임대주택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거 임대무기간이 아까 몇 년이었죠? 둘 다 10년이었죠, 이거는. 둘 다 10년이죠? 공공지원도 10년. 장기 일반도 10년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지원요. 아까 50년도 있었고, 30년도 있었고, 20년까지 아까 했죠? 임대보증.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임대주택 관련법 두 가지에는 반드시 그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있다는 거야. 임대의무기간이 있는 겁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짧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세월은 자꾸 지나죠? 임대의무기간이 샥 지나가지고, 임대의무기간이 딱 끝나게 되면 하는 것이 있다고요. 끝나게 됐을 때, 요 같은 10년이 딱 지나면 하는 것이 뭐죠? 이 법에서는 분양전환이 아닙니다. 양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임대무기간이 끝나서 하는 게 뭐라고요? 민간법은 양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양도. 민간법은 뭐라 한다? 양도라는 표현을 써요. 민간법은. 공공법은요? 공공법은 이것도 주관식문 전화왔습니다. 공공법은 뭐라 한다? 이거를 분양전환이라 해요. 공공법을 뭐라 한다고요? 분양전환한다. 이거를 분양전환이라 하는 겁니다.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자, 지금 아주 체계를 잡는 겁니다. 요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고 그 법에 따르니까 임대주택이 두 종류로 구분류를 했을 때 둘 다 몇 년이다? 10년이 되는데 이것이 끝나서 남한테 파는 걸 뭐라 한다고요? 그거를 이 법에서는 양도라 그래요. 민간법에서는. 공공법에서도 임대무기간이 당연히 있죠. 요 기간이 지나서 하는 걸 뭐라 한다? 분양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양.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 6번이 보면 53페이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53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53페이지. 자, 이게 공공주택특별법이죠. 요의 법에서는 분양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분양 전환이 뭐라고 돼 있죠? 거기에 4번 양갈로 제목에 밑에 내용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분명히 돼 있죠. 요거를 민간으로 고치면 틀린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법 4조 1항에 규정된 자인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파는 겁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매각하는 겁니까? 아닌 자한테 판다고요. 네? 아닌 자한테 판다. 다시 말하면 주택공사가 네? 서울특별시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팔 수 있죠? 팔 수 있다니까. 다시 예제를 봅니다. 예를 들면 잘 보십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서울특별시 앞이다 일부러 이제 진짜 나입니다. 예. 서울특별시가 국가 등이죠. 공공주택 사업자가 될 수 있죠. 이 사람이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서울특별시 들어가죠. 서울특별시가 뭐 공공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고요. 임대를 하는 주택이야. 그런데 서울특별시 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걸 남한테 팔 수 있는 겁니다. 예, 팔 수 있는 겁니다. 파는데 이거를 주택공사한테 팔 수 있죠. 예를 들면 주택공사한테도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분양 전환이라 합니까? 절대로 분양 전환이라 안 한다고. 그럼 분양 전환은 누구한테 파는 걸 말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판다고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거 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분양하고 방금 지금 하고 있는 분양 전환의 차이점이 뭐죠? 이거하고 이 차이점이 뭐죠? 분양은 처음부터 분양하는 걸 말하고 오른쪽은 일정 기간을 임대하다가 분양으로 전환한다고. 일정 기간 임대를 하다가 나중에 그걸 분양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다 분양이지. 처음부터 분양하면 분양이고 일정 기간을 임대를 쭉 임대 기간 하다가 남한테 넘기는 걸 말한다. 그렇지. 그거를 분양 전환이라는 이렇게 우리는 항상 지난번에 했지만 약속입니다. 이 해당 법에서 분양 전환을 하자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다시 분양 전환은 무슨 임대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을 누가 아닌 자한테 이 사람이 아닌 자한테 파는 것을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뭐라 한다? 분양 전환이라 하는 것이지. 분양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분양 전환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까? 분양 전환을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것도 있습니까? 안 하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속에 54페이지를 보면은 54페이지 제일 밑에 6번 양갈로 이름이 뭐죠? 분양, 전환, 뭐? 공공임대주택이지. 그럼 요거는 뭐, 요거가 그리 어려운 건 아니지, 이거는. 뭐 하는 거죠? 분양, 전환 하는 걸 말해. 요거의 반대는 뭐죠? 분양, 전환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야. 분양, 전환 안 하는 거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그게 영구임대지, 내가 볼 때는. 요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려운 파트를 할지 말지 지금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진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두 개를 합해서 매우 중요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분양전환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헷갈려 나중에 보면. 다시 말하면 민간법에서는 뭘 한다고요? 양도라고 분명히 탁 못 박아놨고요. 공공법에서는 뭘 한다? 분양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그것이 합해서 뭐라 한다고요? 그걸 분양전환을 한다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헷갈려. 다시 우리 그런 데 하지 말고요. 했지만 하지만 안 한 걸로 합시다. 안 한 거라고. 민간법에서는 뭐라 한다? 양도라 하고, 그 다음에 공공법에서는 분양전환을 한다고 하지 맙시다. 나중에 하면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당 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전환 하는 임대주택을 뭐라 한다고요?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한다고요. 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요 정도 합시다. 그럼 7번, 8번인 것까지 뭐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나중에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공공주택도 공급을 하겠죠. 그 밑에 55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1. 공공주택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공급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예?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요것도 공급이죠. 분양도 있고 묻어 있다고요? 임대를 합해서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공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장을 넘깁니다. 엄청 많이 넣었던 파트가 임대 의무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작년에 개정이 됐어. 올해지. 올해 개정이 됐던 겁니다. 신설된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요거 별표합니다. 3번 연갈로. 임대 의무기간 별표. 아까 했던 거죠. 연구가 몇 년? 50. 국민 30. 행복 30. 통합. 야, 이 통합도 30년이고, 장기는 20년. 이것이 법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반드시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50년, 30년, 20년만 있는 게 아니고, 10년도 있다고. 10년. 그 어떻게 10년이냐면, 밑에 보면 7번이 있습니까? 7번을 먼저 보면 위 1부터 5에 해당하지 않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임대부기간이 1에서 5니까 5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에? 그 중에서 임대조건을 신고를 할 때 임대 조건 줄 거고요. 임대를 할 때 임대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에요. 임대 조건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들어보시랍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를 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을 몇 년으로 한다? 이런 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임대차 계약 기간입니다. 임대 조건 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몇 년 이상으로 정해서 신고를 했다고요? 10년. 10년. 만약에 15년 이렇게 했다면 임대 의무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5년이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분명히 임대차 계약 기간을 몇 년 이상으로 했다고요? 10년 이상이 되니까 만약에 15년으로 했다 하자고요. 임대차 계약 기간을 15년 하겠다고 신고를 했다면 임대 의무기간이 15년이 아니라고요. 임대 의무기간이 15년 전에는 없어. 몇 년? 10년이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10년입니다. 다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신고를 할 때 10년 이상으로 했다면 임대차 임대 의무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야. 10년. 10년 이상이 아닙니다. 15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근데 옛날에 요것만 있다가 6번이 별표입니다. 이게 신설이 된 거예요. 올해 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위 1부터 5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똑같죠. 앞에 거 아까 하고 그중에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몇 년 이상 6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6년 이상 몇 년 미만 10년 미만 임대차 계약 기간을 7년 하겠다고 신고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 무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6년이 된다는 거. 지금 6년도 신설이 된 거예요. 옆에다가 신설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이제 적다가 말았는데 요걸 이제 완성을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무기간이 당연히 있겠는데 가장 긴 게 몇 년이죠? 50년 연구죠. 30년이 있었죠. 아까 뭐였죠? 국민, 행복, 통합. 20년도 있었지. 장기 전세주택이 있었단 말입니다. 전세주택이 있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10년도 있었죠. 10년이 임대차 기간을 몇 년 이상으로? 10년 이상으로 했다면 10년이 되고 6년 이상 10년 미만이었다면 6년이 되지. 그리고 그것이 아닌 모든 나머지는 5년이 되는 겁니다. 임대 무기간이 6개가 있는 거야. 50년, 30년, 20년, 10년, 6년, 5년. 이렇게 돼 있다. 이 뜻이죠.
자, 이것이 이제 바로 공공주택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복습을 해보면은 공공주택특별법은 이거에 대한 법이죠. 응? 이거에 대한 법이죠. 이게 이제 대한 법인데 이 주택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공공재사업자한테 그 사업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임대사업도 있고 분양사업이 있는데 이둘다 공공재사업자라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많다. 많은데 그걸 볼때 임대무기간이 몇 년인가? 누가 임차인이 될수 있는 건가? 그리고 임대무기간이 가장 긴 것은 몇 년이다? 50년, 30년 또세 가지가 있고 20년이 한 개가 있고 10년도 있고 6년도 있고 5년도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자 생략을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복잡하거든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신설이 되고 주관식 문제로 와버린 거야. 자, 다시 앞으로 들어갑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 이 공공분양주택이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두 개가 신설된 거야. 자, 다시 5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방금 일부러 제가 아주 자주 나왔던 임대주택에 대해서 했고, 요걸 했단 말입니다. 이걸 먼저 했고, 자, 요게 신설이 됐는데, 자, 꼭 2번과 3번을 묶어 두십니다. 양갈로 2번과 양갈로 3번을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양갈로 2번과 양갈로 3번을 묶어 두십니다. 양갈로 2번이 뭐죠? 지분 정립형 분양주. 이게 주관식 문제 나왔었어요. 지분 정립형이 주관식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 도대체 지분 정립형이 뭘까? 지분 정립형. 지분 정립형. 다음에 임대주택입니까? 분양주택입니까? 분양주택이야.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제가 하고 한번 같이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봅시다.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을 한번 봅시다.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을 한번 보면, 분양주택이죠? 그럼 분양주택일 때, 공짜로 분양합니까? 일종의 이제 입주금을 받습니까? 예? 봤죠? 그러면 질문. 분양주택도 민간 분양주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건설이 분양하는 주택도 있고, 똑같은 사이즈를 합시다. 똑같은 규모의 주택을 30평짜리를 현대건설이 건설하는 경우와 건설에서 분양하는 경우와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경우에 똑같은 주택이죠. 예를 들면 똑같은 지역이라 합시다. 그러면 똑같다. 그럴 때 어떤 것이 분양가가 싸죠? 현대건설이 쌀까요? 주택공사가 쌀까요? 싸지. 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갑돌이라는 분이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을 민간보다 싸게 분양을 받습니다. 근데 사더라도 서민 입장에서는요, 그 분양가가 비싸지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언제까지 돈 내야 돼요, 이거? 분양가가 만약에 뭐 얼마다, 매득이다. 요새는 먼저 억이 그냥 뭐 진짜 너무 쉽게 억이라는데 우리 1억 버리기 쉽습니까? 엄청나게 어렵죠, 그죠? 어쨌든 뭐 분양가가 만약에 그러면 좋다. 하여튼 3억이라 합시다. 3억이 이게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예? 엄청나게 큰 돈이지. 저 같으면 3억 버리려면요, 모으려면 뭐 잘못하면 뭐 일평생 버리도 이거 못 버릴 수도 있지, 그지? 그죠? 갑돌이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3억 또 부담스럽지, 서민 입장에서는. 그럼 3억을 정해진 약속한 날짜까지는 3억을 돈을 내야 되죠. 근데 갑이 집이 꼭 필요한데 분양까지는 받았는데 아주 싸게 나름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았는데 이 3억을 마련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꼭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죠. 집을 마련을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도 많지, 우리 세상에, 우리 사회에.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 3억을 정해진 시간까지 다 이렇게 돈을 내야 되지만, 에? 그 돈을 못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 돈을 3억을, 에? 3억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자기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주택이지. 이게 무슨 주택이다? 지분 정립형 주택이지. 예?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이 100%를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서 내는 거야. 나누어서. 근데 기간이 중요하겠지. 짧을수록 좋습니까? 길수록 좋습니까? 길수록 좋지. 그게 중간식 문제 나왔잖아. 20분 정립이 넘으면 20년, 30년이 키워드야. 무려 몇 년 동안에? 20년 또는 정확하게는 30년이야.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지분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나가면은 서민이 도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아, 이게 지분 정립형이야. 그래서 자, 요 용어 정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이렇게 있죠? 공공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무슨 주택이다? 공공 분양 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라고 되어 있죠. 칠판에서 갑돌이가 몇 년 이상? 20년 이상 몇 년이야? 30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20년 또는 30년이에요. 똑같아. 이게 중앙시 문제 나왔습니다. 20년 또는 30년 기간 동안에 누구와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뭐 하면서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뭐하여 취득한다? 정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 한다? 지분 정립형 분양 주택이라 한다. 요거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종합 정리하고 건축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7번입니다. 공공주택 있죠? 특별법은 이거에 대한 법인데 이거를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공공주택 사업자인데 그 주택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 아까 했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8개, 9가지 정도가 있다. 근데 이걸 분류를 할 때 임대부기간을 간듯이 아실 것. 임차인이 누가 되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그리고 이제 공공분양주택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서민들을 도와주려고 100%를 한꺼번에 돈 내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장기간 20년 또는 30년 동안 자기 지분을 점진적으로 지분을 정립하여 취득하는 전국적으로 100%를 취득하는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 한다? 지분 정립형 분양 주택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을 끝냅니다. 자, 건축법. 자, 건축법에 들어갑니다. 건축법. 건축법을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건축법을 이제 할 겁니다. 다음 주는 이제 기타 법령을 할 거고요. 자, 건축법을 또 배우면 우리가 이미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법이죠. 건축법에서 많이 나왔던 파트가 용도야, 용도. 건축물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용도가 있다는 거야. 그 용도가 어디에 속하는지가 나중에 기본 과정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주변에 무슨 탑이 없나? 여러분들, 혹시 4.19 탑 아십니까? 4.19 탑이 우리 제 집 주변에 앉아 있게 되는데, 4.19 탑은 건축물입니까? 4.19 탑.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예?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고요.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니면 이 4.19 탑은 뭐죠? 뭐라고요? 조형물 하면 틀리고요. 우리가 건축물을 배웁니다. 시설물 해도 틀리고. 이게 공작물이야. 아, 공작물 출제 또 많이 됐지. 자, 그렇다면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그렇지, 다 지붕하면 답이야. 다시 말하면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건축물은 공작물의 일종이다.
맞다니까요. 건축물도 공작물이에요. 건축물도 뭐다? 아, 이것이 넓은 개념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공작물이 넓은 개념이라고요. 공작물이 이제 제가 이제 기초과정이라서 또 한번 해보는데 제가 이제 한문을 별로 모르지만 이렇게 적는가 봐요. 무슨 물? 공작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공작물은 이게 공자가 인공적인 이런 뜻이 있는가 봐요. 사람들이 인공적인 힘을 작동해서 만든 물건이라면 다 공작물이에요. 그럼 이게 탁자 있죠, 탁자. 탁자가 공작물일까요? 공작물이에요, 이것도.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이거 공작물이지. 왜? 공작물 맞죠? 공작물이 맞습니다. 공작물이 맞고, 또, 살구탑도 공작물이 맞죠? 공작물이 맞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공작물이에요. 공작물은 공작물인데,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죠.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건축물도 공작물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 맞는데,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58페이지,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의 규제 대상인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가로를 쳐야 돼. 어디에 정착하는 공작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고가의 가로다 돼야 된다. 토지에 정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겠죠? 토지에 딱 붙어서 지어진 공작물이야. 그러면 토지에 이거 정착했습니까, 요거? 맞죠? 이것도 공작물이야, 공작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인데 이것이 될 수 없는 거는 그 다음 때문에요. 공작물 중에 건축물이 될 수 있으려면 뭐라고 돼 있죠? 지붕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요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붕이 있어야 돼. 지붕, 지붕과. 그러니까 요거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뭐? 기둥과입니까? 기둥 또는입니까? 기둥 또는 뭐죠? 벽. 또는 벽. 벽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돼. 기둥 또는 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극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건축물이죠. 이게 바로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거 혹시 건축물입니까? 어떤 건축물이 여기에 벽이 없어? 땅에 정착됐어요. 지붕은 있어. 기둥만 있어. 그럼 이거 건축물입니까? 그게 건축물이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건축물이에요. 꼭 벽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지붕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과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밑에 뭐만 있으면 된다? 기둥만 있어도 되고 벽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혹시 뭐 지붕 같은 거 있고 뭐 이런 게 없죠? 그죠? 이거는 그냥 공작물에 불과한 거야.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핵심을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만들 때와 우리 이 건물 만들 때와 이거 만들 때 어느 거를 규제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이것을 규제를 많이 해야 됩니까? 이것을 규제를 많이 해야 됩니까? 이거죠? 왜? 이게 이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건축물을 규제를 많이 하는 이유는 지붕이 있죠. 기둥 또는 벽이 있다는 말은 여기에 이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이 중요해서 그게 규제를 많이 한다고요. 그게 건축물이 되는 거와 단순한 공작물이 되는 거랑 완전히 규정이 달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법은 건축물을 다루는 법이긴 한데 이 건축물을 만들 때는 반드시 지붕이 있기 때문에 기둥 또는 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죠. 그게 이게 원칙이 허가라고요. 뭘 받으라고요? 우리 아까 했잖아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원칙이 뭐다고요? 허가야, 허가. 그런데 시험 문제는 예외가 많이 나와요. 예외가 10문제 이상 나왔는데 원칙은 허가지만 예외적으로는 뭐만 하면 된다? 이거 올해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허가 대상보다는 규모가 클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이거 규모를 이제 나중에 기본 과정할 때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신고 대상이냐? 원칙과 예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뭐다? 허가. 예외가? 신고. 왜? 규제를 많이 한다는 뜻이지.
잘 보셔야 됩니다. 공작물도 한 다섯 번, 여섯 번 나왔었는데, 대표적인 4.19탑 같은 경우는 공작물에 불과하죠. 그 안에 막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거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이거 출제 세 번 되었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공작물을 허가받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건축법에서. 있다 없다. 절대로 허가받고 하는 경우는 없어. 허가받고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신고는 하는 경우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 공작물은요, 신고도 별로 없어. 다시 얘기합니다. 건축물은 뭐가 원칙이고, 허가가 원칙이고, 적어도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는 해야 되죠. 근데 공작물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허가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다? 신고도 필요 없는 겁니다. 아, 그래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이것도 주제가 엄청 돼요. 요거. 신고는 항상 시험문제 나옵니다. 요거는 허가의 예외고, 이거는 신고를 원래는 할 필요도 없는데 해야 되는 경우니까 이것도 예외야, 예외. 이게 주로 높이를 갖고 따진다고요. 예, 네? 높이를 갖고 됩니다. 이게 조론 같은 경우는 개정이 돼가지고요. 요거, 4미터입니다. 몇 미터가 넘는, 4미터가 넘는 이런 뭐 기념탑 같은 것들은, 예, 요거는 신고는 하고 하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알겠죠? 건축물과 공작물을 우선 알아두셔야 돼. 다시, 건축물은 공작물의 일종이지만,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일 것. 이건 절대로 건축물이 될 수 없죠, 이거는. 그래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인데, 뭐는 있어야 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거를 우리는 특별히 뭐라 한다고요? 건축물이라 한다고. 근데 이런 건축물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지만은, 건축부에서는 용도를 30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30개 있죠? 그것도 이제 매우 매년 한 번씩 나온다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용도는 공동주택이지. 공동주택이 2호야, 2호. 우리가 이제 30개를 이야기를 할 때 이걸 호라 그런다고. 자, 건축물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용도가 있게 되는데, 용도는 몇 개가 있다고요? 30개가 있는데, 요 30개를 호라 그래, 호. 호.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30호까지 있다고, 정확하게는. 몇 호가 있다고요? 30호까지. 물론 법에서는 29호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뭐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여튼 30개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2호, 2호. 2호가 뭐죠? 공동주택이 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속에 아연다가 있는 거야, 주택법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아, 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는 거야. 주택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했죠, 이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또 다양하게 규정을 해요. 그냥 막 건축물만 규정하면 될 것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뭐 고층 건물이 어떻고, 뭐 이런 말이 막 나와. 이것들 상세는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8페이지를 보면, 1번 양갈로 1번 있죠? 이게 의외로 자주 나왔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실무에서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건축물의 용어 정리를 별표를 좀 하십니다. 1번을 별표하시는데, 방금도 했지만 건축물의 어떤 그 종류를 또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층 건물이 있습니까? 요거는 체크합니다. 이상의 시험을 좀 많이 해서 고층. 고층은 고자가 높을 고자죠. 어느 정도 높은 걸 고층이라 한다. 몇 층? 층수로는? 30층. 이상입니까? 이상. 이고입니까? 이근합니까? 이거 뭐 장난 같아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이고입니까? 이근합니까? 이근하. 이근하라니까요. 이근하가 중요해. 예, 30층 이상. 이근하죠. 이근하. 또, 높이가. 그러면 자, 질문이 어떻게 시험문제 놓냐면, 어떤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층수는 29층이야. 청수구는 29층인데 높이를 딱 재보니까 120m네. 그럼 이거 고층 건물입니까? 아, 고층 건물이지. 이근하잖아, 이근하. 이근하가 중요하다니까. 이근하잖아. 다시 말하면 30층 이상이라도 고층이고, 30층이 안 되더라도 120m 이상만 해도 고층. 이게 출제가 세 번 됐다니까요. 이근하, 이근하. 자, 이근하 중요합니다. 다시 고층 건물은 몇 층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이거나 또 높이가 120m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지. 다시 여러분들 여기 또 강의하면 참 좋은 것이 63빌딩이 짝 있네. 63빌딩은 고층 건물입니까? 아 이것도 질문하면 잘못하면 틀려. 고층 건물입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고층 건물입니까? 맞잖아요. 고층 건물이잖아요. 30층 이상이니까. 고층 건물 맞다니까요. 그럼 시험 문제에 63빌딩은 고층 건물이기도 하지만은 초고층 건물이기도 하다. 맞다고요. 왜? 거기 보면 초고층 건물은 층수가 몇 층? 50층 이상 이거나죠 이것도. 자, 규제를 잘했다 못했다. 아, 여러분들 이 규제를 할 때 어떤 하나의 건물이 이름이 두 개가 되면 좀 곤란해요 사실은. 내가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63빌딩은 고층 건물이면서 동시에 초고층이다. 맞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규정을 할 때. 입법자들이 잘못한 거야 사실은. 예, 잘못한 겁니다 실제로. 어? 그러면 여러분들 46층짜리 건물을 한번 보자고요. 46층짜리 건물 있을 수 있죠. 혹시 고층입니까? 맞죠? 30층 이상이니까. 초고층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를 또 준초고층이라 한다고요. 아니 법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제가 만들 때 이렇게 규정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실은. 다시 고층은 몇 층 이상이죠? 30층 이상. 그럼 30층부터 뭐 50층, 100층도 다 고층이죠. 응? 고층이 되고 초고층은요. 50층 이상이 또 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뭐 50층 이상도 고층이지. 그러니까 갑자기 나중에 한창 있다가 만든 게 준초고층이라니까. 46층을 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 46층도 고층이죠. 고층인데 초고층은 아니죠. 이거를 구태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뜻을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제가 할 게 이렇게 합니다. 고층 건물은 우선 초고층을 먼저 쫙 해보는 거야. 초고층은 50층 이상 층수만 놓고 본 다음에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 한다. 이렇게 딱 정했다 하자고요. 그리고 고층 건물은 초고층이 아닌 건물 중에서 30층 이상을 말한다 하면 두 개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30층에서 층수면에서 49층까지는 고층이고 50층이 넘으면 초고층 이러면 하면 될 거를 입법자들이 잘못해가 지금 세 개나 있다고. 자, 우리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고층은 몇 층 이상이다, 층수? 30층 이상을 말하고 초고층은 50층 이상을 말하니 일단 당연히 초고층은 항상 고층이야. 아, 초고층은 항상 고층이죠. 이러면서 준초고층을 또 한 번 만들었는데 뭐라고 돼 있죠, 그게? 고층 건물 중에 초고층은 또 아닌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대. 있는 그대로 외울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죠. 그거는 그렇지. 다시 질문, 방금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뭐 46층이면서 이제 높이도 200m가 되면 이건 당연히 초고층이고 그거는.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거는 층수만 놓고 보자고 복잡하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한 김에 좀 상세합시다. 다중이용 건축물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놓고 보면 이걸 한문으로는 제가 못 적겠지만 다중이 뭐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우리 건물은 다중이용 건물일까요? 아니다 이 뜻이지.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달라요. 다중이 우리 내가 볼 때는 우리 이 건물 정도는 다중이 아니야. 다중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 100명이 있다 하면 다중이죠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우리 건물 한 100명 이상 쓰잖아요. 1000명도 쓰고. 그래도 그것만 갖고 다중이라고 안 한다고요. 다중형 건물을 보게 되면 뭐라고 적돼 있냐면 1번 동그라미를 보게 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5,200이야. 면적이 얼마라고요? 5,000입니다.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다? 5,000 이상이 되는데 아까 용도가 몇 개가 있대죠? 30개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무슨 용도? 여기 용도가 지금
기역리언 디그리얼미언 비업이라고 딱 돼 있죠. 여섯 개 용도야. 여섯 이 서른 개 중에 여섯 개 용도로 쓰는데 면적도 얼마 이상이다. 5천 이상. 상세는 나중에 외워도 돼요. 큰 흐름을 합니다. 다시 법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다중이 아니고 면적을 놓고 따진다고. 면적이 일단 얼마일 것? 5천 이상이 되면서 그 하나는 지금 해야 됩니다. 용도 중에 아주 언급이 많이 되는 게 기역이야, 기역. 기역이 무슨 시설이죠? 문화 및 집회 시설입니다. 그 옆에다가 극장 적어두십니다. 우리 이제 건축부에서 가장 많이 노는 용도, 언급이 많이 되는 용도가 문화 및 집회 시설입니다. 네, 주로 뭐다? 극장. 극장 같은 것들이 바로 문화 및 집회 시설입니다. 용도가. 용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 및 집회 시설인데 극장도 큰 극장이 있고 적은 극장이 있죠. 면적이 보니까 얼마다고요? 무려 5천이 되는 엄청나게 큰 극장. 이런 극장이 대표적으로 무슨 건물이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일부러 이렇게 자꾸 설명하면 다시 건축법에서는 용도가 있다. 모든 건축물에는 뭐가 있다?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문화 및 집회 시설이야. 문화 및 집회 시설은 대표적인 것이 극장이랬죠. 근데 그 극장이 보니까 막 면적이 엄청나게 큰 거야. 막 큰 극장. 네? 얼마 이상이다? 5천 이상이 되면은 진짜 그야말로 사람이 많이 거기 서죠. 영화 상영을 할 때, 오페라 같은 걸 할 때 막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불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 엄청나죠. 그게 구태의 일부로 그냥 건축물 말고 다중이용 건물을 그래서 규정을 한 거예요. 특별히 5천 이상이 되면서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용도, 극장 같은 이런 건물을 건축을 할 때는 보통 건물과 달리 규제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엄청 많이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뭐라고요? 다중이용 건물이라고요. 다중이용 건물을 건축한 그 규정을 한 목적이 규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합니다. 이걸 건축할 때 막 엄청난 규제를 합니다. 일반 건물보다는. 예, 그것이 무슨 건물이다? 다중이용 건물이 되는 겁니다. 다중이용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63빌딩은 무조건 다중이용 건물이다. 63빌딩은 면적 불문, 무조건 다중이용 건물이다. 맞습니까? 맞다고요. 이게 아주 특이해. 이게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2번 있죠? 제일 밑에 줄에. 예? 제일 밑에 줄 2번. 2번 동그라미 별표. 2번이 뭐죠? 16. 이게 아무 말이 없지, 그냥. 청수가 몇 층 이상이 되면은. 16층 이상이 되면 무조건 다중으로 본다고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은 면적 면에서는 얼마 이상이거나 5천 이상인데 5천 이상이라고 모두가 다중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용도가 차근급인데 하나는 외우자고요. 무슨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극장 같은 거. 극장인데 5천 이상이 되면 다중이 되는데 이거를 불문하고 면적을 불문하고 무조건입니다. 청수가 몇 층 이상이 되면 16층 이상이 되면 이거는 무조건 다중이야. 63빌딩은 몇 층이죠? 63빌딩이니까 63층이겠지 뭐. 63층 같아 일단 느낌이. 어쨌든 간에 16층은 넘쳐 하여튼 그게 무조건 다중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쓰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다중이용은 아까 면적 면에서는 5천 이상이죠. 그럼 만약에 극장 중에 4,500제곱미터짜리 여기 극장도 있잖아요. 그럼 다중입니까? 다중이 아닙니까? 다중은 아니죠. 그럼 규제를 좀 일반 건물보다는 많이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근데 가보니까 5천 이상짜리 극장은 규제를 많이 하죠. 근데 4,900짜리 같은 거는 그러면 규제를 안 하기에 뭐 해서 만든 용어가 준다중이라고요. 근데 이건 제대로 된 거야. 잘 왜 됐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 됐냐? 뭐 다중형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준다중은 다중은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면적 면에서는 5천 이상이면 안 되지만 이런 뜻이지. 안 되지만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면은 천만 넘어도 요거를 규제를 좀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뭐라고요?
준다중이용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이든 준다중이용 건물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건축에서 규제를 제법 합니다. 제법 많이 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을 미리 한번 소개를 하고 조금 쉬었다 하는데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이걸 할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다음 시간에 이거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죠? 건축법상 행위입니다. 자, 이 건축법상 행위는 행위입니까? 행위죠. 제가 지금 이제 걸어다니는 거 행위입니까? 말하는 것도 행위죠. 행위인데 그러면 건축법상 행위입니까? 제가 말하고 지금 건축법을 강의를 하는데 막 이걸 강의하는 행위들이 건축법상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 시간에 건축법상 행위를 하자고요. 건축법상 행위는 세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매우 자주 나왔던 것인데 건축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다? 건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게 이제 대수선을 오늘 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뭐가 있다고요? 대수선도 건축법상 행위입니다. 대수선도 건축법상 행위. 세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25회도 출제되는데 용도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용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렇다면 이거 뜻이 뭐죠? 건축법상 행위의 뜻이 뭡니까? 건축법상 행위가 무슨 말이죠? 아, 이게 진짜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행위는 행위는 맞죠? 행위는 행위인데 건축법상 행위라는 말은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될 행위라고요. 건축법에 따라서 하라고요. 그건 마음대로 못한다니. 그게 미리 했잖아. 아까 건축법에 따라서 뭐죠? 못 바꿔 하라고요. 그래서 건축법을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을 하려면은 예? 건축이죠 방금? 건축이죠. 건축에는 신축 등의 이슬 가네요. 3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려면 신축은 건축이죠. 아까 뭐라 했죠? 원칙이. 허가야. 허가. 허가를 받고 하거나 적어도 규모가 작을 때는 신고는 해야 되지. 이게 건축법상이에요. 건축법상이라는 말은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허가받고 하거나 신고하거나 어떨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떨 때는 신고를 하고 해야 될 행위를 주로 건축법상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대수선도 마찬가지예요. 대수선도 건축법상 행위입니까? 맞죠. 대수, 그렇다. 그럼 용도 변경은 우리가 방금 했던 요거. 용도를 뭐 한다고요? 바꾸는 거죠. 우리 이 지금 이게 몇 층이지? 몇 층이죠? 5층인데 이게 옛날부터 학원으로 썼을까요? 아니겠지. 옛날에는 다른 용도로 썼겠죠. 쓰다가 세상은 자꾸 바뀌죠. 예, 쓰다가 지금은 학원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용도가 바뀌었죠. 언젠가는 바뀌었겠죠. 언젠가는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용도 변경이고 옛날에 무슨 용도로 쓰다가 지금의 학원 용도로 쓰려면은 용도 변경이 맞죠? 건축법상 행위예요. 건축법에 따라서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허가 받고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뭐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본 과정에서 대해서 한단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뭘 하느냐 하면 과연 건축이 어떤 것이 있고 대수선이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걸 다음 시간에 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다음 시간에는 59페이지부터 합니다. 59페이지부터 건축법상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